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자, 2월 7일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해외 시장부터 한번 챙겨 보자면요. 다우존스 0.3% 상승, 나스닥 0.67% 상승, 반도체 지수도 0.01% 상승했습니다. 자, 3대 지수 S&P 500입니다만 다 신고가 다시 갱신했다. 그런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도 0.72% 상승. 자, 미국에서 지금 신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중국이 1차 무역 합의 한 부분 중에서 중국이 오히려 요구를 많이 하던 관세를 인하 조치를 먼저 했습니다. 자, 이것은 평가하기를 중국이 미국과 1차 1차 무역에 대한 협정 부분이 순탄하게 좀 이행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조금 양해를 구한다, 이런 뉘앙스다,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도울 거 있으면 좀 돕겠다, 이런 발언들 하고 있습니다. 10% 관세 부과했던 부분은 5%로 낮추고요. 5% 관세 매기던 부분은 2.5%로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 75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하던 부분 아무래도 좀 수혜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미국에 약간 좋은 영향 미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민간 고용도 시장에서 예측했던 15만 건이 아니라 29만 천 건으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답니다. 그렇게 발표되고 있고, 4.4분기 실적도 71% 이상의 기업이 양호하게 발표됐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국내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GS 홈쇼핑이 20번째 확진자 근무처다 해서 당분간 생방송은 중단한다, 그런 소식들이 있고요. 최근에 거품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 테슬라, 이번에 또 17%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강하게 갔던 2차 전지의 조정의 빌미를 또 좀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보고요. 많이 올랐거든요. 자, 현대차 그룹도 협력사에 1조 원 긴급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내지는 그죠? 중국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중국의 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성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국내 기업들은 조금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전일 마감했던 우리나라 선물옵션,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요 조금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어저께 2.8% 코스피 올랐기 때문에 0.43%가 조정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크게 데미지는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선물 좀 대량 매도했죠. 지금 현재 다시 재개된 미국 선물은 또 추가 플러스 보이고 있네요. 참 강해요.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코스피 지수는 0.2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2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디스코 희망 은콩님, 은콩님은 몸 좀 괜찮아요? 아파 죽겠어요 이러던데, 얼마나 아픈지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8시 몇 분에 병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죠? 빨리 나아요. 아프냐 꽁이? 나도 아프다. 그 남편 옆에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아유, 아침에 농담하는 것도 참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자, 시장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 늘어나고 사망자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만,
그죠? 급등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이 아까 그 체크 안한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이 8.75% 빠진 이후에 그냥 3일 연속으로 튀어 오릅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국이 공산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왜? 할수 있는 조치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기 부양책, 그죠? 그리고 뭐 지급 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이번에 관세 인하도 그렇고, 그죠?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좀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들은 다행이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시아권도 다 같이 반등하고 뭐 미국, 유럽 다 반등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환율도 우리나라 1,190원 이상 올라가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갔던 부분, 안정권으로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위에부터 외국인 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환차익도 충분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 자, 하루 주춤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20일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자, 20일 돌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자, 이제는 코스피는 2,272, 여기 전고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조금 한 템포 쉬고 갈지, 아니면 그냥 또 끌어당기면서 갈지는 누구한테 달렸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외국인 아마 오늘도 좀 들어오지 않을까, 코스피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기관도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의외로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으나, 조정을 좀 받더라 하더라도 20일 권역은 지켜내야 한다, 그죠? 코스닥도 올라가더라도 240일 권역인 한 680권 정도는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2680과 690 사이는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군들은 조금 포래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또 강하게 올라섰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주춤한다면 한 템포 좀 쉬지 않을까. 다들 전고점 인근까지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면서 시장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 6% 상승, 셀트리온도 거의 뭐 5% 상승, 오늘 추가 상승이 반드시 셀트리온은 좀 나와줘야 된다, 시장 개장합니다. 혜영, 어저께 JYP 물어봤는데 내가 빼먹었더라고. JYP 여기만 120, 241선만 안 무너뜨리면 뭐 양호하고 약간 처지더라도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되고, 60일 지지하면서 강하게 간다면 전고점 인근인 27,600원 정도 갈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하이닉스, 삼성전자 약간 약세 출발했고요. 삼성전기도 약간 약세입니다. 카카오 일단 강세 출발.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가 상승. 셀트리온도 상승. 자, 기존에 강하게 갔던 IT 전기전자 섹터는 조금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 올라갈 폭들이 좀 있고, 그동안 상승 못했던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 어저께 실적 쇼크라 그랬는데 대본 들어올립니다. 써니님 혹시 들어와 계십니까? 하이트진로 일단 양호한 흐름 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일단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18 하락 출발, 코스닥 0.09 하락 출발. 그렇다면 여기 5분봉에 60일선 조금 안 깨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깨진다 하더라도 2200 여기 반드시 좀 지지하면 좋겠다. 그 정도 조정은 감내할 만해요. 무조건 올라갈 순 없어요. 가다가 상승은 강하게, 여기 조정은 가볍게, 다시 상승은 강하게. 그러한 상황만 연출된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소박합니까? 소박합니까? 만족해야 돼요. 자, 외국인 일단 들어왔어. 아유, 기관이 또 던진다. 어째 그래, 사 들어오나 싶었다. 고단세 못 참아 하루 또 던지냐? 아이. 기관은 아침 초장에 던지면 대체적으로 던지는 경우 많아요. 오늘 기관은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될 수도 있겠네요. 꽁이님이 진짜 궁합이 지금 너무 잘 맞고 있는데, 후성 5% 먹고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 그 다음날이 아니라 후성 파란 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 사자마자 지금 6.5% 이상 올라갔는데 좋아 죽겠죠, 그죠?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수익률 달라진다. 그냥 하라는 대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줍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동차도 어저께 좀 강세 보였는데 그대로 또 밀립니다. 자, 대체적으로 조정권 제약바이오, 일단 셀트리온 양호, 제약바이오 비교적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 5G는 또 조금 약세, 휴대폰 부품도 조금 약세,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도 비교적 약세, 자동차 부품단, 수소차가 강세네, 그죠? 2차전지 그만 바이오, 남북경협 바이오, 바이오 쏘쏘.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야, 희망아. 희망아. 개인톡은 나가긴 왜 나가? 너무 부끄러웠냐?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가 나 방송 마이크 끄고, 응? 나 마이크 끄고 계속 이야기할까봐 걱정돼가지고 뭐 채팅 날려준 걸 내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0일 하나 빼고 어저께 양봉 하나로 그냥 뛰어 올라가는 상황. 오늘 추가 상승 반드시 좀 강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죠? 어저께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죠? 이거 쇼커버리 물량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물량 들어왔습니다. 쇼커버리 물량, 공매도 때린 애들, 똥줄이 타서 조금 놀래서 어저께 좀 사들어왔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앤드 신규 매수 물량, 저 외국인들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노 프라블럼. 오늘 아직까지 외국인 잡혀주고 있지 않고요. 카카오 퍼펙트 올라갑니다. 홀딩, 홀딩. 이거 전고점 잘하면 뚫을 것 같아. 일단 홀딩입니다. 응축 딱 되고 있습니다. 응축 한번 다져줬어. 소화했습니다 물량. 그리고 올라타고 안 밀려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전자 오늘 좀 약세. 20일 안 깨면 무리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원대 진짜 좀 부담스러운 겁니까? 6만원대 또 조금 주춤하네. 자, 바이오 반대로 다 털었었죠. 꽁이님, 다 던져.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던져. 플러스죠.
내려오면 다섯 삽니다. 올라가면 내거 아니에요. 다 던져. 내려오면 다섯 삽니다. 수익이죠. 오늘 지금 코스닥 휘청휘청 해요. 6만 원은 강한 저항권이다 생각합니다. 다 던지고 돈딱 들고 있어요. 화이트 질로 간다. 예야. 3점 몇 프로 빠지더니 그대로 돌아올립니다. 이 뭐야 이거. 참. 써니님 방송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하이트 홀딩합니다. 던지면 안 돼. 바빴다. 써니란. 제가 왜 그냥 던져 하는가 하면요, 6만 원이 강력한 저항인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좋아가지고 좀 올라갔다 한들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이거 알고 있어. 한 번에 잘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미련 따위 부리지 않고 그냥 던집니다.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틀 만에 지금 7% 가까이 먹었는데, 6점 몇 프로 먹었는데, 무슨 욕심 부립니까? 욕심 따위 없습니다. 던져. 카카오 완전 플러스입니다. 완전 플러스. 5천원 이상 지금 상승 중입니다. 5천원이 몇 프로야? 3% 올라가고 있네. 그죠? 됐고. 그죠? 셀트리온 거의 보합인 건입니다. 우리 단가 17만 3천원, 17만 3천원, 4천원 정도 우리 단가니까 노 프라블럼. 자, 응꽁님, 저번에 중장기 있는 거 있죠? 중장기 있는 것도 시그널 따라 하세요. 셀트리온 조정, 셀트리온 던져 하면 같이 딱딱딱 실행에 옮겨요. 자, 일단은 조정 받고 있습니다. 시작. 미국 선물은 아직 괜찮던데, 저 우리나라 너무 많이 올랐어. 어저께 과하게 올랐습니다. 2.8이 뭡니까? 참, 그죠? 그죠? 죽여야 될 애들 좀 죽였거든요. 누구? 700억 사들어온 애들 좀 죽였거든요. 그죠? 공짜로 홍콩 다 보내줬습니다. 그죠? 잘 가, 행복해. 여기 다 죽었어요, 거의. 그죠? 볼까요? 이거 봐봐. 1.0으로 시작했던, 1.4로 시작했던 게 5.0까지 갔다 0.26으로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끝장났어요. 거의 끝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쉬어가도 되죠, 이제. 그죠? 누구 입장에서는? 저거 조지려고 좀더 강하게 땡겼던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손들었냐? 거의 깡통이지? 이제 원래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소설이에요. 제 소설입니다. 근데 설득력 조금 있을걸요. 와우, 네이버도 강하게 가네. 와우. 죽인다. 2차 전지가 테슬라 효과 때문에 더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주가 뭐 조금 주춤해도 꺼떡없이 양호하네요. 꺼떡없이 양호합니다, 일단. 자, 그에 비하면 전일 좀 강하게 반등했던 중국 화장품, 면세점, 소비 관련주들은 좀 주춤하고 있고요.
하이트 질러도 어저께 팍 빠질 때, 야, 이게 왜 이래? 이런데. 간다, 얘야! 5.74! 참.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야, 그죠? 6% 간다. 아이고. 주도주는 한 방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꽁이님. 그죠? 꽁이님, 한 방에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채팅방 회원이. 그죠? 아, 물론 그건 개인톡으로 나눴네. 걱정 없다 했습니다. 쳐져도 추가 매수 할 거다 그랬고, 대번에 말아 올립니다. No problem. 목표치 33,000원 가져갑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 절반으로 파악됩니다. 그 유튜브에서 분석 볼 수 있거든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간 보지 마시고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해놓으면요, 요새 오후에 그리고 야간에 방송 많이 합니다. 그때 아 딸랑딸랑 이렇게 알림 오니까요, 방송 시청하기 좋아요. 셀트리온이 한번 더 치고 가면 좋은데,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져 한 이후에 또 밑에입니다. 욕심 안 부려요. 여기 딱 노리고 갔기 때문에, 그죠? 오늘 하루 더 치고 가야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뭐 밀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만원대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고 좀 끌어당기는 조짐이 보이면 그 다음날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확 밀려버리면 또 토하는 거거든요. 뭐 한 2% 이렇게 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싫어요. 자, 우리 꽁이님이 돈을 들고 있는데 뭐 쇼핑할 게 없나. 아이고. 느긋하죠. 카카오 뭐 잘 올라가니까 카카오 셀 거의 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카카오 지금 아 6천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거의 뭐 3.5% 이상 올라가고 있고, 뭐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초는 닥터케이가 쓸게요. 셀트리온. 아. 자, 오늘 바이오 조금 처집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바이오 오늘도 치고 가면 어떻게 된다? 바이오가, 그죠? 코스닥에 시총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거의? 그러기엔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가 초강세 보이긴 힘들어 보인다. 일단, 이러한, 아, 시장에, 메커니즘상 일단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기관에 쌍끌이 나오네, 그죠? 수급도 그렇구요. 계속 기조가 기관 외국인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정도 빼고는 코스닥 매도 기조입니다. 매도 기조. 뭐 매도 하겠습니까? 뭐 매도 하겠냐고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그죠?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저께
저점 부위에서 잘 따라가지 못하고 고점 부위에서 만약에 바이오 따라갔다 이러면 공매도의 공략 대상이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 2, 3%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만 어저께 올라간 거 이거 봐봐. 또2.3 토해내고 있죠. 여기에 공매도를 확 때려버리면 또 잘못하면 추춤해요. 딱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추춤추춤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똑하니 6%짜리 한딱 꼽혀 있잖아. 화이트실러. 야, 참. 이게 너무 세게 올라간다. 야, 이거를 꽁이님한테 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6% 올랐는데 사 들어간 가격보다는 그만 하거든. 이 V자 급락을 이렇게 V자로 급반등한다는 건 다시 더 가겠소라는 이야기인데. 은꽁님, 아까 팔아먹은 거 절반만 사. 31,300원. 조금 처지면 더 삽니다. 절반만 사. 야, 이거, 그죠? 승부거든. 그죠? 5.7 가는데 사. 이런 미친 거 아니야? 미쳐봅시다.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 나안 빠지겠어 하고 딱 보여주는데 뭐 쫄고 뭐 있습니까? 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3만, 자, 간단해요. 중간 마진 챙겨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1,000, 그죠? 31,200원, 300원에 사서 33,000원까지 그냥 나는 15,000원, 6,000원 남겨 먹겠다. 그거예요. 한5% 챙겨 먹겠다. 한 5%만 챙겨 먹겠다. 그죠? 밑으로 처지면 추가 매수하면 이거 안 처질 가능성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하이트 진로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아, 일단 일본 맥주를 거의 안 먹는다 그래요. 마트에도 갖다 놓지도 않고. 그래서 하이트 진로 그리고 새로 놓은 그 소주 있죠? 그것도 괜찮다라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테라 있죠? 테라 맥주. 그것도 상당히 잘 나간다 그럽니다. 저는 항상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활화되어 있냐면요. 슈퍼 가면 물어봅니다. 요새 테러가 그렇게 잘 나간다던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요새 인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보면요. 예전에 카스였는데, 맥주, 그죠? 형님, 테라 시킬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갔기도 잘 갔습니다만, 여기 한번 사 들어가 볼 만한 자리고, 그죠? 오히려,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 확인하고 앞전 상황에 음봉을 그대로 다 말아 올린다는 것은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만 밑으로 처지겠다가 아니라 위로 가겠소 이기 때문에 5% 올라는 상황에서도 사 그럽니다. 딴 때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올라가면 성공.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올라가면 퍼펙트지. 매수 포인트 그냥 퍼펙트지 그러면. 그죠? 카카오도 약간 틀어막힐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죠? 일단 전고점까지 왔거든. 일단
시장 탓이 반등 시도 나오느냐 아니면 그대로 밀리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끊읍시다. 여기 처지면 별로예요. 여기 처지면 별로고 처졌다 하더라도 좀 땡겨 올리면서 적당히 아래 윗골인 달아줘야 좋습니다. 그대로. 자, 하이트 진로는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3500원 깨고 내려가면 실패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간 건 실패예요. 그러면 상황 보고 적절히 잘 버티는 거 보고 추가 매수 분량 남아 있으니까 그때 적당히 대응할 겁니다. 이거 과감하게 따라간 거니까 처일 수 있습니다. 좀 꽁이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셀트리온. 카카오가 이제 조금 그죠? 더 욕심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고민되네요. 그죠? 지금 너무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너무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패스합니다. 그냥 들어 갑니다. 아직까지 제법 올라갔고, 제법 조정 받았고, 다시 올라타고, 올라타는 첫날이고, 조금 주춤할 수도 있지만, 강하게 치고 간다면,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폭좀 있고, 조금 더 지켜봅니다. 조금 더. 외국계 3만 계약 매수, 3만 주 지금 매수 들어오죠? 조금 더 들어간다. 조금 더 들어가 본다. 일단. 자꾸 머뭇머뭇하는 거는 전고점 인근 와가지고 좀 비실거리는 거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야, 저 밀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죠? 일단 셀케는 매도는 잘했네. 됐고 이건 과감하게 잘했고 이걸 좀 봤거든. 그 섹터가 조금 시원찮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매도 잘했고. 음식료 섹터. 음식료,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유독 하이트진로 세죠, 그죠? 어저께 너무 쓸데없이 빠졌다 이겁니다. 쓸데없이. 쉴데 없이 은꽁님 저 믿잖아 그죠? 은꽁님 추가해버려. 여기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조금 줄여나간다 생각하고 추가 은꽁님 여길 지켜야 돼요. 좀 처지면 좀 크시기 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뭐 어떻게 할것 같아요? 카카오나 이런 부분들 적당히 올라 가서 밀린 조짐 보면 조금 축소할 거고 만약에 처지거나 여기 그죠? 여기서 반등 조짐 넣으면 추가하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매수 아닙니까? 별 무리 없어. 들어가요.
아이고, 셀트리온 또 처지네. 아, 시장 처져요. 시장 처집니다. 그러면 하이트는 500원 정도 갭이니까 250원 더하면 3,100, 아, 31,100원이네. 31,100원이 평균 단가네. 구성되죠? 됐고. 400원 빠졌네. 1% 조금 더 빠졌네요. 아, 시장 처진다. 0.86 빠져. 어그저 안 그리고 저 위에서 던져야 되는데, 1% 토해냈네. 자, 셀트리온 어저께 강세 유지 못하고 시장이 처지니까 같이 좀 처져요. 17만원대 좀 지켜내야 됩니다. 강하게 밀리면 별로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일단 여기가 단기 고점, 여기가 저항대 맞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침 잘 던졌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대로 옮겨야 돼. 저는 몸이 좀 반응하거든요. 아, 다 왔다 싶으면 몸이 딱 반응해요. 다 왔다 이렇게. 아까 자꾸 고민하더라 아닙니까? 카카오 그죠? 뭐 되게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막 흔들흔들하는 게 보이니까 이거 좀 토해낼 것 같았거든. 그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죠? 일본은 일단 상승 출발. 아유, 환율은 또 뛰어올랐네. 디스코가 재밌는 얘기 해줍니다. 그래, 응? 딴거 오를 땐잘 오르도 안 하더만, 빠질 땐 같이 빠지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짜증나죠? 아이고. 근데, 좀더 봐야 돼요. 좀더 봐야 되고, 와, 조정폭이 상당합니다. 조정폭이 상당해요. 이제서야 풋옵션 마이너스 넣은 거 보죠? 보이죠? 그죠? 아휴, 저 기관이 좀 그래요. 기관이 자꾸 팝니다. 또이 선물이, 그죠? 기관이 확 땡기면서, 기관이 확 땡기고,
밀리고, 이거 다른 창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법인 있죠? 얘들이, 지금 기타법인 얘들이 단타 세력이에요. 제가 보기에 선물. 단타 세력입니다. 잘 몰랐죠, 여러분들. 그냥 짧게 그냥 단타 파파파박 치는 선물 세력들 있어요. 그죠? 많게는 몇천억, 작게는 몇백억 가지고 단타. 그죠? 그것이 외국인 자금일 수도 있고, 그냥 사모펀드나 이런 자금일 수도 있고, 있어요. 카카오는 지금 본능을 좀 거스르면서 참고 있는데, 좀 참아볼게요. 자, 왜? 왜? 전고점 인근이라서, 그리고 볼린저밴드 상단이라서 처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제법 강하게 올랐고, 제법 강하게 밀렸어. 그러면 20일에서 튕기는 게 자연스러운데, 안 튕기고 올라타면서, 전고점 인근인데 잘 버티고 있어. 쉽게 죽진 않겠거든. 쉽게 죽진 않겠어. 그죠? 오늘 지금 장 초반에 조금 많이 시장이 흔들리긴 하나 나중에 또 횟가닥 조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자체적인 시스템 내지는 그죠? 여기 제법 급등 너무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인데 그러한 것들 선물 옵션하고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박박 더 처지기보다는 조금 처지다가 반등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만 적당하니 끝나면 또 무리 없어요. 그리고 월요일도 그냥 적당하니 조금 조정권에서 적당하니 그냥 숨고르기 양상으로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팍팍 빠지지 않으면 양호한 조정 받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흰 비추개가 더 추가하면 뭐 괜찮은 거예요.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마스크 단타쟁이도 좋아하겠네. 그죠? 왔다리 갔다리 막 하거든. 단타는 그런 변동성이 있어야 되거든. 자, 좀 지켜봅니다.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 조정입니다. 거의 조정이에요. 자, 시장 조정 받으니까 카카오도 여기 위에선 결국 좀 밀리네요. 자, 20일만 지지해내면 별 무리 없어요. 오늘은 조금 왔다 갔다 그냥 인정하고 만약에 오늘은 이거 추가로 치고 가기 힘들어요. 그거는 오늘은 안 되고 보기에 다음 주 중에 한번더 치고 가면 그동안 제법 그죠? 끌고 왔던 부분에 대한 여기서 다시 또 들어갔으니까 크게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만 상단 돌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자, 핵심 주도주 군들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당히 챙기면서 가십시오.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도 여기 20일 깨짐이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지키는지 여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1선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야, 왜 이래 스트레이트 빠지냐? 여기 2200 지켜야 돼요. 그대로 내려 꼽히거든요, 지금. 그대로. 선물이 내리 꼽히네. 똑같네, 똑같아. 그죠? 자, 프로그램 매도도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 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600억 인근으로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20일 지지 코스피 반드시 좀 해야 돼요. 코스닥 20일 좀 지지하기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 위에 241의 저항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관 내용 쌍끌이 나오거든요. 외국인도 현물 매수세에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이 되게 많이 던져요, 지금.
자, 공기청정, 미세먼지, 공기청정, 마스크 쪽좀 강세 보이고요. 수소차 강세 보이고, 나머지 거의 다 약세입니다. 저 선물을 기관이 5,000개를 사고 있거든요. 매도폭 확 늘렸다가 끌어당기는 상황. 기관은 선물, 외국인은 현물 사 들어가니까 비교적 하방적으로 선물 베팅되어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물을 하방으로 누적으로 보여준 적잘 없어요. 거의 선물은 상방으로 잡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현물을 많이 던졌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 좀 변화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은 현물을 좀사 들어가면서 하방에 대한 해칭으로 선물을 이제 매도 쪽으로 조금씩 걸어놓는다. 그렇게 변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코스피는 외국인이 그래도 좀 사주려고 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그대로 던지거든요. 밑으로 추가로 더 조정 더 받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일단. 폭은 코스피보다 작으나 추세적인 흐름으로는 코스닥은 아직까지 추세가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거든요. 코스피는 그래도 우상향 틀어내고 강하게 밀렸어도 추세선 하단 인근에서 언더슈팅 넣으면서 그대로 강하게 끌어당겼기 때문에 상승 추세 유지 중입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상승 추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셀트리는 오늘 외국계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일단은. 카카오 여기만 지키면 돼요. 16만 한 7천 원권만 지키면 별 무리 없고, 그죠?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시총 상위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빠지는 종목들 뭐 2% 3% 빠지는 게 아니라 뭐 그만그만하게 같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업종 대표주 군들 한 섹터가 특별하게 박살나는 섹터 일단 없어요. 골고루 그냥 프로그램이 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강하게 반등했던 뭐 현대차 이런 부분들, 차익 실현 물량들 조금 같이 동반되고 있다. 누가? 기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닥터케이 포트는 삼성전자, 20일만 지켜내면 큰 문제 없고, 셀트리온 카카오도 뭐, 감내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별 무리 없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 던졌고, 하이트 진로, 여기서 일단,
신규 매수 한번 들어가 본 것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신규 매수고 원래는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플러스권 전환했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미국 선물 한 번만 보고요. 자, 미국도 뭐 쉴 새 없이 며칠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며칠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이 약간 흔들리는 것도 전혀 이상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너무 과도하게 미국 선물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 상황 체크하시고 중국이 중요하겠죠. 그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든지 하면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춤하는지 아니면 의외로 또 강세 유지하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집 모양 있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요즘 또 새롭게 공부 시작했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